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공항에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 여기 산티아고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이. 네. 하이. 제피. 여기서 만난 친구. 네, 오늘 만나갖고 계속 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네, 이 친구 때문에 파블로 네루다 거기 집도 가보고, 네, 우연찮게 아주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공항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산에서 지금 산책을 즐기고 있냐면은 비행기 표를 그 내일 오늘 가는 거를 버리게 됐어요. 못 쓰게 됐어요. 아까워. 돈 아까워. 그래서 새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다음 주 29일 월요일 날 출발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산티아고에서 프랑스 파리 거쳐갖고 그 다음 인천으로 갑니다. 오늘 떠나는 걸 제가 하고 싶어서 캔슬한 거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미국 경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버리게 됐어요. 제 스케줄은 그렇게 됩니다. 인천공항 화요일날 인천공항에 피켓 들고 나오지 마세요. 네. 조금 이따 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입니다. 제 뒤로 여기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이 닫혔네요. 제가 박물관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갖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서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잠겼네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요 앞에 공원이 되게 좋아요. 쫙 길 모르겠어요. 얼마나 길게 뻗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작은 센트럴 파크. 예, 길 양 옆으로 집들 양 옆으로 이렇게 쭉 공원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쭉 아주 길게 이어져갖고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많이 시키고 강아지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요. 동물 친화적인 그런 공원 같아요. 그리고 완전 봄이에요 지금. 예. 제가 어저께 여기 왔는데 어저께 푸에르토몬트에서 여기 왔는데 거기서는 완전 한겨울이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남반구라서 다 겨울인데 봄이 오는 것 같아요. 20도가 어제는 굉장히 더웠어요. 22도까지 가고 막 사람들 반팔, 오늘도 20도가 넘고 그래서 반팔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옷차림들이 되게 가벼워요. 저는 어제 되게 두꺼운 옷 입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가볍게는 하긴 했는데 또 그늘 들어가면 또 추울까봐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일요일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22일 예, 화요일 날 도착하는 그런 건데 그 비행기를 버리게 됐어요. 비행기표를 버리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비행기가 산티에고에서 미국 휴스턴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유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경유를 못해요. 그래서 그 표는 아깝지만 버리게 됐고, 그 대신에 다시 표를 다시 끊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29일 날 여기 산티아고에서 파리에서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는 거,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 표를 끊었습니다. 원래 코스타리카에서 이쪽으로 올 때 비행기표가 코스타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나 이쪽 칠레 푸에르몬트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비행기표나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쪽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좀 비행기 표를 지금 버리는 바람에 좀 손해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할 수 없죠 뭐. 다 또 배우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오 마이 갓. 지금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샌디에고 떠나고 나서부터, 멕시코 오고 나서부터, 제가 1월 달에 멕시코 들어왔는데 8개월, 9월 달 8월 말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8개월, 9개월 걸리네요. 한국 들어가기 위한 순과정이었어요. 제가 뭐 어디 다른 데 구경 다니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들어가는 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엄마 찾아 산만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일주일만 버티면은 진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긴 길입니다. 오늘 칠레에 왔는데, 여기 산티아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편안합니다. 그냥 사람들도 다 평화로워 보이고, 여기는 여기 공원에 다들 이렇게 강아지,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여기서 있습니다. 네. 되게 길어요 여기가 공원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저쪽으로도 쭉 이어졌어요. 양쪽 길로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요 중간에 나무 사이로 뒤에 이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눈이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는 안데스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티에고에서는 안데스 산맥까지도 뭐 1시간 내외, 그 다음에 태평양까지도 뭐 2시간 안 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온 에어비앤비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저 위에 길 건너 거기 아파트, 거기에서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방이 없대요. 그래서, 발파라이소가 태평양 연안에 이제 있는 발파라이소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원래 제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점치고 놨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여기 국민 시인, 그리고 정치가인 파블로 네루다 그 시인이 거기서 좀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 집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고, 그 바닷가 그 도시도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싶어 갖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한 4일 5일 동안 있다가 다시 여기 산티아고로 와서,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그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날짜가, 비행기 날짜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12시에 떠나는 건데, 오후 12시. 아침 일찍 그 병원 가서 CPR 검사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일요일 날 거의 체크해 보니까 CPR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진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제가 멕시코 국경 넘을 때, 멕시코 국경 통과하고 다른 이런 중남미 국경 통과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막 푸념을 늘어놨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힘든 것 같아요. CPR 검사를 또 해갖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일요일 날 떠나는 거 아니면 월요일 날 떠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주중이면은 그 전날 그냥 이렇게 평일이기 때문에 그 CPR 검사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받은 검사를, 그 검사지를 갖고 비행기를 탑승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PR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유하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 미국 경유하는 거, 그 ETA 무슨 그 전자 뭐 비자인가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도 뭐 20여 년 전에도,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다 그냥 관광 비자 그 10년짜리, 20년짜리 받았나? 아무튼 그거 갖고 이렇게 계속 다녀갖고 그 전자여권, 전자 비자인가요? 그거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그것도 어렵고 복잡하고 난 그게 필요할지 몰랐어요. 미국 경유하는데, 그냥 경유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제일 싼 티켓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딱 검색해갖고 제일 싼 티켓을 무조건 이렇게 샀는데, 그게 다 대부분이 여기 중남미에서 한국 돌아가는 그 비행기들이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미국을 경유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싼 티켓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그 티켓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큰 실수, 큰 경험 했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나도 안 춥고, 머리 짧게 깎았더니 지금 머리가 아주 저 햇빛 비춰갖고 좀 따가운데요. 오늘 칠레 저쪽에, 아니요, 저 산티아고 요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샌페드로? 뭐 산티아? 모르겠어요.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 언덕까지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가볼까요?